설명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돌이켜보는 그 시간이 별로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다들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은 일이 있었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참. 오늘 공연한 김현중 팬미팅 아내모네는 많은 의미를 두고 준비를 시작했어요. 팬미팅 제목을 아내모네라고 한 이유는요, 꽃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. 뭐 여러분도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내모네 꽃말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저녁할 때 서진 앨범 나눠드렸잖아요. 거기서는 화이트홀이라는 제목을 썼는데, 블랙홀과 다르게 화이트홀은 모든 걸 흡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방출해내는 거라고요. 저녁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싶었던 일들 다 잊고 좋은 기운을 뿜어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, 아쉽게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실망감을 드린 것 같아서 제 자신한테 많은 부족함,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.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, 믿고 기다리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. 여러분들 속도 상하시고 제 친구들, 가족들 모두 속상하실 것 같은데, 긴 생각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. 그죠? 저한테도 굉장히 부끄럽고 생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멀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낸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네요. 죄송합니다. 말로 오늘 공연 출시를 해서는 공연을 하는 입장 그리고 보신 입장 다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무겁고 진중한 얘기로 공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뭐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이번 일 랩한 상황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믿고 용기도 그리고 격려 그리고 따뜻한 진실 마음의 준비가 있습니다. 충분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.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? 물을 그렇게 먹었는데 목이 많이 타네요. 이 노래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. 이제 까먹으실지 좀 모르겠는데, 제가 항상 그럴 때 나랑 결혼해줘요 여러분 항상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? 네. 기억 못하시는지 네. 기억하시죠? 네. 여러분들 위해서 부르는 물 한 모금만 더 먹을게요.